순간에 지금 손에 뭔가 착각한가? 그치. 그, 이게 일단 손에 와가지고. 너무 띄워치고. 아, 물건 없어. 선생님 주고. 선생님 느낌 들거든요. 정말 초반에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너무 좀 쉽게 패배한 것 같아서 정말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. 좀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어요. 지더라도 정말 저 다운, 이사들 다운 바로 보고 싶었는데. 막 놓였습니다. 이 수가 놓여지기 전까지 20분 정도의 잔고가 있었는데요. 이세돌 구단 여기를 밀었어요. 네, 이곳을 밀면서 아마 기대했던 거는 막는 거였던 것 같아요. 막아주면 네. 이곳 위쪽으로 아, 막을까요? 지켜서 이쪽에 약점을 남겨두는 게 본인의 의도였는데 인공지능이 이곳을 두자마자 이세돌 구단이 승률 기대치도 떨어졌고 대장고에 들어갔거든요. 그 이유는 이 수가 실수란 걸 깨달은 겁니다. 지금 AI 스스로가 판단한 형세 판단 그래프로 봤을 때는 38수까지 89.4%의 승률까지 올라갔단 말이죠.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? 약간 뭐 지는 것이야. 그럴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초반에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너무 좀 쉽게 패배한 것 같아서 정말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. 좀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어요. 그냥 뒤로 받았어야 되는 거를 변으로 밀면서 백이 뛰면 손 빼도 되는 줄 알았는데요.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눈에 보이는 실수라 한 집에서 두 집 정도? 네. 이 정도 실수라. 사실 좀 이기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마지막엔 정말 좀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제 바둑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바둑을 짜놓도록 하겠습니다. 뛰는 바둑보다는 마지막인 만큼 이세돌답게 바둑을 두도록.